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은 앱모드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조종기에서 앱모드를 선택해 봅니다. 2022년 9월 13일 기준 시뮬레이터 12시간 했습니다. 40대의 평범한 아저씨고요. FPV 드론은 처음 만져봅니다. 디제이 아바타 수신거리가 너무 짧아서 계속 끊어집니다. 오늘 바람이 매우 심한 날이 아닌데도 풍속바람이 뜨면서 조종이 힘들기도 했어요. 뭐 별다른 거 못해보고 배터리 35%로 이제는 슬금슬금 돌아옵니다. 앱모드에 바람이 심하니까 배터리 소모가 빨랐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간 게 아닌데도 화면이 계속 끊깁니다. 여전히 바람에도 약합니다. 잠시 잊어버린 게 있는데 저 앱모드 하고 있어요. 신호 끊길 때 무서워서 정지 버튼을 눌렀더니 앱모드로 바뀌었습니다. 배터리 없으면 자동으로 리턴 투 홈이 시작됩니다. 중간에 멈추는 건 없더라고요. 시작되고 나서 멈출 수 있어요. 앱모드나 S모드는 일반 센서 드론하고 같은 조종기입니다. 매뉴얼 모드를 사용하고 나서인지 몰라도 앱모드를 사용해도 운전이 좀 이상했습니다. 저는 40대 아저씨입니다. 마지막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마지막 배터리는 매뉴얼 모드에서 추락할 각오까지 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뉴얼 모드로 바꿀 때마다 긴장이 됩니다. 다이브 너무나 해보고 싶었어요. 보셨죠? 저는 잘했는데 신호가 끊겨가지고 멈춘 거예요. 그런데 신호 끊김이 정말로 불안하긴 합니다. 마음은 저 길 가운데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못 가겠어요. 못 가요, 진짜. 못 가서 추락하는 거 아니에요. 다이브 하는 거예요. 저에겐 이 정도도 다이브입니다. 마음은 저 나무 사이들로 가고 있는데 안 돼요.
확실해졌습니다. 아바타는 실내용입니다. 아님은 해킹을 하세요. 저도 해킹을 하고 싶지만 하는 법을 몰라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정지 버튼이 있다는 게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마 정지 버튼이 없었으면 세 번 정도는 추락했어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속도도 안 나고 잘 안 움직여져요. 이때 멈춤 버튼으로 살아났습니다. 고글을 벗고 보는데도 굉장히 가까웠어요. 가만히 못 있는 이유는 바람이 심해서입니다. 사실 M모드는 조금씩은 사용해봤지만 지금처럼 길게 사용해본 적은 없습니다. 막상 M모드를 켰는데 뭘 해야 될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려갑니다. 다이브. Watch me as I go, now I'm taking flight. Find me in the city, never sleep at night. 분명 말하지만 제 기준의 다이브라는 겁니다. 다이브 원래 이런 거 아니에요. All across the world, you can call my name. They're rushing to the floor whenever I'm on stage. I used to be. 여기에서 올라오는데 바람 때문에 속도가 안 납니다. 조금씩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건 되게 멋진 건데 남들이 볼 때 되게 이상했을 것 같아. 화면이 멈출 때마다 정지 버튼을 연타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정지 버튼이 잘 먹어서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간당간당 하면은 무조건 상승하십시오. 그래야지 다시 연결됩니다. 초반에는 높이 올라가고 M모드 했는데 이제는 낮은 데에서도 M모드를 합니다. 지금 흘러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일부러 내간 거예요. 일부러. 진짜예요. 예.
드론 비행하면은 늘 느끼는 거지만 한 번 두 번 할 때마다 조금씩 자신감이 생깁니다. 정말 이거 하나만은 잘하고 싶었어요. 이때도 정지 버튼 안 눌렀으면 아마도 추락했을 것 같아요. 정지 버튼 누르면 매뉴얼 모드에서 N 모드로 바뀝니다. 매뉴얼 모드에서 착륙을 해보고 싶었지만 제 역량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멀 모드로 착륙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I was born to perform. 내일 보자.